프로 스포츠의 산업화입니다. 지금 프로 스포츠 구단이 야구가 1년에 200억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. 아마 팬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200억 적자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룹도 지쳐 있는 거예요. 이게 빛이 안 보인다. 그러면 왜 그렇게 돼 있냐? 여기는 각가지 규제, 법, 조례가 그걸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진일보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야구가 스포츠 산업으로 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잠실 야구장이 아니고 잠실의 무슨 무슨 구장 그래가 그 기업으로부터 네이밍 라이트를 가지고 몇십억을 받고 이래가 구단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돼 있고 각 지금 지자체가 입장 수입 그다음에 광고 수입을 거의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. 구단은 계속해서 적자인 거예요. 왜 그러냐 우리가 대그룹이 야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모든 걸 뭘 하려 그러면 정경유착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스포츠 산업으로 좀 프로야구는 접근을 해줘야 된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요. 우리나라 체육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? 빙기 종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. 정말로 비참할 정도로 힘든 그런 단체도 저도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 토토의 매출이 5조 8천억입니다. 국외로 유출되는 게 21조로 알고 있습니다. 왜 21조가 국외로 유출되는데 그걸 그냥 나는 방관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왜 이걸 그냥 놓아두느냐. 왜? 이 서브를 갖다 해외에 두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. 우리는 야구 같은 경우 일정 시간 되면은 게임을 못하게 해요. 그 배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미국에 자주 미국에 가는데 일본도 그렇고 미국은 어떻게 하면 야구장 안에 그 게임장을 만들어주면 룸도 멋있게 만들어줍니다. 그럼 게임하는 도중에도 계속 배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유도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다 막아놔놓고 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스포츠 토토에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많은 경기단체가 그 지원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비인기 종목 말할 것도 없잖아요. 이걸 저는 의원 여러분께서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네, 1분도 드리겠습니다. 네, 잘 생각하셔가지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 문제가 예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한국 스포츠는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전 국민이 체격은 커졌지만은 체력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? 이 문제를 인풋 아웃풋이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냥 간과할 게 아니고 정부 역대 정부들이 전 다 그렇다고 봐요.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정말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